아크릴화를 그리기 위해선 아크릴 물감이 필요합니다. 수채화 물감, 유화 물감, 과슈 등 물감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아크릴 물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. 아크릴 물감 한 개만 해도 수십 가지의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알파, 쉴드, 몽마라트를 추천드립니다. 셋 모두 국산 제품이며 발색도 균일하게 예쁘고 전체적인 품질도 좋아요. 물감은 처음 살 때는 24색이 제일 적당합니다. 꼭 필요한 기본적인 색상들이 있으니 중간색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필요한 색은 낱개로 하나씩 더 사면 되니까 처음에는 24색 세트를 사시면 됩니다. 아크릴 붓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붓들이 나오는데 그중 제가 많이 사용하는 화홍 848 붓 7번조 세트를 추천해드릴게요. 국산이고 튼튼하며 모의 품질도 좋습니다. 꼭 7번조 세트를 사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여러가지 크기가 있는 세트로 사는 게 좋아요. 배경을 칠할 때는 큰 붓이 있으면 좋은데 화홍 156, 2호, 815, 30호를 사시면 됩니다. 물통은 물만 담을 수 있다면 아무 통이나 다 됩니다. 제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유리병은 토마토 소스 다 먹고 남은 유리병입니다. 유리병 말고도 여러 물통이 있는데 큰 것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면 됩니다. 저는 일반 나무 알루미늄 팔레트보단 미젤로 종이 팔레트를 사용합니다. 가격도 싸고 가볍고 다 쓰고 가볍게 버리면 되니까요. 일반 팔레트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다면 다 그리고 붓고 나서 제거하기가 정말 힘들고 번거롭습니다. 종이 팔레트가 아니더라도 랩,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캔번스는 면천, 아사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면천은 연습용, 작품용으로는 아사천을 사용합니다. 저는 피닉스, 금호 캔버스를 자주 사용해요. 크기는 보통 145 정도를 사용하고 제소가 미리 발라져 있어서 뜯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캔버스입니다. 부피가 커서 부담스럽다면 파브리아노 테라 스케치북 패드를 사시는 것도 좋아요. 아크릴이 아닌 유화용 종이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결이 미세하게 다른데 유화용지가 좀 더 캔버스 느낌도 나고 결이 이쁘기 때문입니다. 패드에 그릴 때 종이가 물을 먹으면 휘어서 고정용으로 하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붓 세척액도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싼 붓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쯤 사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그냥 아무 통에 용액을 담아서 붓들을 빤 뒤 다시 흐르는 물에 붓들을 꼼꼼히 빨아주면 새우처럼 부드러워집니다. 그림 그릴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.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아무래도 화학용액이다 보니까 자연분 붓에는 사용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뿅!